하이, HI. 락다운 3주차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는데요. 락다운이라고 늦잠을 잘 수도 있지만 최대한 루틴을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빨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충분히 풀고 침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크크크. 이제 좀 적응됐어요. 일을 안 해서 밑에 수건 전용 빠는 통은 쉬고 있고요. 위에 거 데일리 워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3주 만에 줌으로 필라테스를 해볼 예정이에요. 혼자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화이팅! 제 아침 루틴이에요. 식이섬유와 유산균, 공복에 마시기. 광합성도 좀 해야 하니까 빨래를 널고 가끔씩 정원에도 나가봅니다. 하늘은 참 맑고 날씨는 너무 좋은데 왠지 세상은 뭔가 멈춰있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견뎌내야겠죠? 그렇지 얘들아? 자,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다가 점심을 준비해 봅니다. 제 주특기인 오이무침이에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제대로 차려 먹을 시간도 없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적인 식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요리를 총동원해 보았습니다. 된장찌개, 떡볶이, 그리고 단백질도 섭취를 하려고 계란, 그리고 집에 냉장고를 다 파먹으려고 까르보나라, 가끔 물릴 땐 월남쌈, 그럼 떡국, 만둣국, 그리고 돈가스, 냉동실에 있는 것도 튀겨 먹었고요. 카레도 만들었고, 이거는 제육볶음, 그 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으면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꼭 마시는 편이고요. 커피숍에 나가기도 조금 무서워서 이번에는 워낙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빠르다고 하길래 홈카페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네스프레소 캡슐 배송료는 공짜더라고요. 에휴, 그런 거는 조금 좋네요. 쩝쩝.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피부 관리를 조금 해보도록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목에 사마귀가 신경이 쓰여서 좀 크게 신경 쓰이는 걸 빼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코로나 동안에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생활 습관도 불규칙적이고 좀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쉬워서 이런 사마귀들이 더 잘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이 점은 제가 세 번째 빼는 것 같은데 계속 끈질기게 조금씩 생겨가지고 오늘도 살짝 지져볼게요.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해서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데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옆쪽이나 뒤쪽은 아직
저희 신랑한테도 맡기기가 좀 겁이 나서 혼자 이렇게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점이나 사마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한 번에 빠질 수도 있지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없앴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서 깊게 파지 마시고, 그리고 흉터가 안 생기게 조금씩 제거를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목에 있는 거는 뿌리가 까맣게 아직 남아있지만 목 피부는 또 얼굴보다 조금 더 얇고 예민하고 재생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파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재생 테이프를 붙이고 떨어질 때까지 두려고요.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세수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팩이나 그래도 땡길 때마다 알로에 젤 수분 크림은 계속 덕지덕지 바르고 있습니다. 저 잠옷도 어찌나 갈아입기가 싫은지 완전 일주일 내내 저랑 착붙이 됐네요. 네, 이렇게 잠깐의 피부관리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를 시청하는 거예요. 인터넷, 한국 인터넷 TV를 신청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그 다음에 예능,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실시간으로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 보고 지나갔던 드라마들, 뭐 마인 정주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이라는 분을 처음 배웠는데 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MSG 워너비 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로는 이 최근에 개봉한 블랙 위도우를 봤는데 이것도 재미있게 봤어요. 이렇게 볼거리가 풍부한데도 뭔가 부족하여 넷플릭스를 또 가입하게 되었고요. 넷플릭스 요즘에 장안의 화제라는 느등 저런 19금 드라마도 살짝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매운맛 언니들이셔. 크크크크. 요게 최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저 3인 쇼파는 저에게 딱이에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후딱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점심을 빵빵하게 먹었는데도 또 배고픔이 또 사부작 밀려오지요. 또 중간중간에 또 참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바베큐 파티도 제대로 한번 버린 다음에 꽃살, 제비추리, 항정, 뭐 삼겹, 양념 순으로 야무지게 바베큐를 한 적도 있고요. 뭔가 또 달달구리가 땡길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디저트를 배달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니넬 러버, KFC, 그리고 도미노 피자와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 티라미수와 아이스크림. 로제 떡볶이는 요즘 꽂혔어요.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비 오는 날 만든 호박전. 이래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 TV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사부작 아주 깔짝깔짝 운동을 해봤는데도요. 이게 혼자 하는 건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주 만에 저희 플리아토스 선생님이 온라인을 열어서 빡세게 아주 얼굴이 벌개지도록 땀을 흘리고 나서 지금 폼롤러로 목을 푸는 과정입니다. 아, 오랜만에 너무 빡세게 하얗게 불태웠어요. 주 2회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벌겋고 열이 난 피부를 이제 진정을 시켜야겠죠? 세수를 안 했 요즘 계속 잘 안 했기 때문에 가끔 저 필링 패드로 각질을 정리해 줍니다. 제가 수분 공급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너무너무 수분 공급을 열심히 해주다 보면은 그래도 좀 그것마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질 제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요즘 유행하는 코사렉스 필링 패드를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 너무 따갑지도 않고 자극이 적어서 과연 이게 될까 싶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확실히 미세하게나마 각질이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땀을 내고 각질 제거도 했기 때문에 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지요. 비타민 E는 비타민 중에서도 약간 지용성이기 때문에 살짝 오일리 할 수도 있지만 팩으로 하는 건 괜찮을 거예요. 이번 락다운 기간에 그래도 식습관 조금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은 거랑 그리고 팩을 열심히 한 거 이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 피부 관리 해주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제 피부에는 되게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제 피부에 많이 투자해 두기로 했습니다. 남아있는 에센스까지 이 야무지게 탈탈 쪽쪽 짜내서 발라봅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세요. 몸에 바르셔도 되고요. 이제 잘 준비를 해볼까요? 잘 때도 역시나 가습기를 틀어주시면 자는 동안에도 촉촉히 유지를 할 수 있어요. 7월 말까지로 2주간 락다운이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슬기롭게 집콕 생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YE